아저씨가 아몬드를 한두 번 주니 계속 찾아오는 이다람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. 이 집 고양이들이 현관문 입구에서 지키고 앉아있어 이다람쥐를 입구컷 한다는 것이다. 하지만 포기를 할 수 없는 건 밖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이 귀한 걸 아저씨가 그냥 공짜로 주는 데다. 또 이 집 아몬드는 귀찮게 껍데기를 안 까도 되는 코스트코 순살아몬드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이 집 고양이들 낮잠 타임에 조용히 들어와 아저씨가 주는 거 최대한 입안에 다 때려박은 다음 재빨리 사라졌다.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아저씨는 나름의 전략을 세워 이들의 관계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한다. 그랬더니 고양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니 평소 다람쥐에게 날리던 싸대기는 이제 좀 자제하기 시작했다. 그래도 나갈 때 뒤통수 한 대씩은 때려준다. 지금은 뭐 그냥 오든지 말든지 하이패스다. 그래서 욕심 없이 하나씩만 갖고 간다. 요즘엔 가끔 특식으로 땅콩잼도 한 숟가락씩 주는데 배 터지게 먹고 간다.